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셨죠? 아, 저 울릉도 독도 다녀오느냐고. 어, 그래요? 예, 근데 얼굴이... 오늘 주제가 그렇죠. 얼굴이 좀 약간 타셨네요? 예, 햇볕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 예, 좀 많이 탔고. 어때요? 울릉도 독도 가니까 어떻습니까? 어, 그 하루에 4,000병씩 울릉도에 입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다 독도를 다 다녀오시고, 네. 독도를 입도를 저희 때는 이제 풍랑 때문에 못 갔다가 못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그 같이 간 분들 중에 그래도 꼭 독도 입도해야 된다. 그래서 아. 그 다음 날 자비 들여서 또 들어가서 갔다 그래요? 오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백은종 대표님하고 정대택 회장님도 가셨다가 이틀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만 예. 갔다가 이렇게 오셨어. 저는 아. 총 이제 세 번 갔는데 두 번 네. 입도하고 네. 한 번은 이번에 뭐. 오, 자주 들었어요. 가시네요. 아, 저는 뭐 특강하러 갔었던 거죠. 아, 역사학자니까. 예, 예, 독도 관련해서. 아. 뭐 이따가 뭐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네.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얘기하시죠, 뭐, 예. 일본이 지금 이제 독도를 갖다가 좀 사실은 뺏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을 일치 하지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 문제이기도 예. 하지만은. 예. 또 한미일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1951년에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예, 1951년. 1951년에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 안에 네. 바로 이제 그 과거 일본이 네. 그 식민지 지배를 했던 그 한국의 영토를 갖다가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네. 그 안에 문제는 뭐냐면 섬과 관련해서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이 세 섬은 인정한다. 그런데 그 안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죠, 실제로. 네. 원래 그 초안에서는 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해요, 예. 미국에. 그래서 마지막에 그 독도가 빠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야기가. 그걸 갖고 분쟁을 삼는 예, 거죠. 예, 분쟁을 삼는 거고, 이제 우리 네. 입장에서는.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 안에서는 네. 당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맥아더 당시 극동사령부가 당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영유권이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것이고 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 스카핀이라고 해서 네. 당시 극동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서인데 네. 그걸 갖다 계승한다라고 하는 명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나 또 포츠담 선언과 예.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을 다 계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영유권이다라고 네. 하는 거고 미국은 계속해서 아니 일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예. 일본 편이잖아요. 예, 철저하게 일본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독도 문제를 갖다 제기하면서 그 자기네 편으로 미국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사실은 독도가 빠져 있고 이거는 뭐 네. 일본이 맞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한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리고 뭐 대한제국 시대 네. 그때 고정 시대죠. 어, 독도를 우리 영천에 1900년 그쵸, 예. 1900년에 이제 칙령 61호 예.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고 예. 그런데 일본은 1905년에 을사늑약 이전에 그것이 자기네 땅이다. 시네마현에서 아 시마네현 자꾸 시마네현에서 자기네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러일 전쟁에서 그 일본 외군이 이기는 바람에 네. 그것이 독도를 지네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결국 전쟁을 통해 뭐 그것도 있지만 이제 네. 그렇죠. 그렇게 보자면 그런 거고 근데 네. 이제 그 을사늑약 이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이건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 그런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 재밌습니다. 당시 외상 그 외무대신이었던 박재순 을사 오조가 아닙니까? 예, 예, 예. 박재순마저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아, 그랬어요? 그 그거는 우리 땅이다. 그랬었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북도 의행가 네. 거기서는 항상 독도에 가서 네. 이전 윤석열 정권 탄생하기 전에는 네. 가서 태극기도 달고 말이죠. 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돌변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뭐 그 지금 현재 네.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가 매우 우호적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열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경상북도 의회의 그 배한철 의장이 네. 원래 독도에서 4년에 한 번씩 본회의를 개최하고 독도 수호 결의안을
늘 발표를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제가 인터넷 잘했네. 보니까 잘했어 그동안에. 뭐 그간엔 예 경상북도 의회도 아. 나름 뭐 보수 진영이라 하더라도 보수가 갖고 있는 것이 원래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네. 경상북도 의회가 4년마다 독도에 가서 본회의를 개최를 하고 네. 또 이제 한복 백의 입고 태극기 들고 그래서 독도 수호 결의안도 발표하고 했는데 예. 원래 올해도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올해도요? 원래 원래가 돼 있었는데 네. 배한철 의장이 일방적으로 직권으로다가 예. 한일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울릉도에서 본회의를 개최를 하자. 독도 안 가고. 예, 독도 안 가고.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제 안용복 기념관 안용복 네. 선생이 숙종 때 이제 평민이지만 독도를 지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 한 건 좋아요. 좋은데 독도 수호 결의안을 상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요? 예, 아예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독도 수호 결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봐. 예, 우리는 이 사람들은 진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반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데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한 내용을 기각해 버렸고 의사 발언 자체를 기각시켰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일부. 의장한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거 다 기각시켰죠. 제가 봐서는 일본 의장의 단독이라기보다 기시다가 전화했나요? 기시다 제가 볼 때 용산서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예. 울산 남구의회에서 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폐기와 관련해서 반대 성명서를 내자라고 하는 것도 네. 부결됐지 않습니까? 부산도 그랬고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전에 제가 바깥에서 방송 들어보니까 네. 그 신한 그 이제 소금이 네, 네, 지금 뭐 네, 네, 완전히 네. 동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사재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사재기가. 아~ 예. 뭐, 우리 지금 뭐 라면 사재기. 맞아요. 무슨 사재기 이런 거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냉철하고 지혜롭죠. 지혜롭고 판단력 있고 또 이것을 좀 여유 있게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사재기 형태가 난 건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단순하게 소금을 사재기한다, 김장 때문에 걱정된다, 먹거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가 정말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사재기가 없었던 우리 민족이 네. 우리나라 분들이 이번만큼은 사재기라고 말하기 어려운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가 최근에 이제 젊은 부모님들 네, 네. 30대, 40대 부모님들과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의 건강권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로지 일본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예. 뭐 IAEA라고 하는 사실 일본의 이게 전위기구 아닙니까 예. 이거 여기만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 무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아 뭐 물 마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거꾸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내부에 저는 뭐 단정할 순 없지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어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뭐가 있는 거 있겠지. 저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인데 예. 최근에 그 휴전선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미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 그래서 지난주에 대학생들이 경기도 연천에 가서 군사훈련하는 걸 참관단 통행을 막아서 두 명이 구속이 됐어요. 아, 그 잘 네. 언론에 보도가 예. 안 났던. 언론에 보도 잘 안 났죠. 근데 이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네. 저는 엄청난 무기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기를 쓰게 되면 무기를 다시 또 보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 써도 될 무기들이 또 보충하는 건데 보통 그 방산업체들 네. 무기 사용료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네, 있었던 네, 위기의 네. 장군들 그 네. 책을 보면은 리베이트가 한 25%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군사훈련을 예정에도 없던 군사훈련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엄청난 무기를 국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네. 우리나라 보유 비축 그 포탄 155mm 포탄도 네. 다 보내서 그랬다고요. 기존 비축량도 지금 모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뭐 방산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네. 무기를 생산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그와 관련된 리베이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자 제가 도쿄전력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3월달에 도쿄전력 갔다 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도쿄전력 가서 제가 그 후쿠시마 해고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 이야기했는데 물론 이제 뭐 언론에도 전혀 안 나가고 네. 또 뭐 사실은 그날이 일요일 날이어가지고 네. 그쪽에서 이제 직원들도 없긴 했지만 이제 외치다 이제 왔죠 왔는데. 도쿄 전력이 일본 황궁에서 네. 직선 거리로 직선 거리로 제가 딱 보니까 한 2km쯤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깝네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동경 시내에서 최고 중심지고 일본 궁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제가 이제 그때 본사가 거기 있군요. 네, 본사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이 안전한 음료수 있으면 왕궁도 가까우니까 그렇지. 일본 왕하고 왕비 뭐 악기 또 상왕 다 먹여라. 뭐 이제 그럼 당신들부터 먼저 먹어라. 일본 왕실에서부터 먼저 먹어라. 그런데 이번에 그 도쿄 전력이 경제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예.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매장하고 메모하면 방법이 충분히 있더만요. 그 충분히 저 수원대학교 이원영 교수가 아, 예. 예, 그 핵과 관련된 전문가거든요. 그래요? 예, 반핵운동 전문가시고 한번 지난주에 예예 예, 예. 한번 보십시오.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게 되더라도 1조도 안 되는 돈으로다가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답니다. 말이에요. 예,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아끼기 위한 거죠. 도쿄전력이 일본 내 정계 인사들한테 이렇게 뭐 나름의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가장 큰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건은 단순하게 일본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허가를 하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들한테 대한민국이 허가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명분으로 방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결정적인 예. 포인트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 관련된 로비 자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 로비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과거의 그런 로비 역사라든가 실태라든가 정치권의 흑역사 그리고 더럽고 추잡했던 그 사람들 걸 보면은 로비 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 문명자 전 백악관 출입 기자가 쓴 네. 내가 만난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안에 1965년도 한일 협약하고 나서 무상 2억 달러, 네. 무상 1억 달러의 그 이제 새 정부 탄생 축하금입니다. 이건 네.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일제 36년간의 보상금이 아니라 그때 이 문명자 선생이 추적을 해본 결과 그 중에 거의 3억 달러 중에 네. 거의 1억 달러 가까이를 이 당시 그 공화당 주역들이 뒤로 빼돌렸다는 네. 거 아닙니까? JP가 역할을 예. 했겠지. 예. 이런 것들 보면 뭐 잘 알고 또 미국의 옛날 이제 1978년에 나왔던 보고서 아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프레이저 보고서. 아 예. 프레이저 보고서를 제가 두 번이나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예. 프레이저 보고서 읽어봤는데 당시 미국이 베트남 참전 그 군인들한테 네.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이죠. 네. 그 군인들한테 한 달에 100불씩 월급을 주기로 했던 걸 90불을 떼먹지 않았습니까? 10불만 주고. 맞습니다. 그 돈이 납니다. 그 돈이 다 누구한테 갔습니까? 다 공화당 정치인들. 네. 물론 그 돈 일부가 경부고속도로 쓰는데 사용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당시 역대 정권들 특히나 보수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이 바로 국민들의 혈세, 국민들한테 돌아와야 될 돈들을 갖다가 뒤로 빼돌리는 일들. 뭐 교수님 말씀드린 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허수아비 정부라 할지라도 정말 헛개비 정부라고 할지라도 일본에서 오염수 투기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소문까지 사자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왜 항의 한마디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예. 이게 무슨 아니 초등학생만 갖다라도 항의하겠어 정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승만 정권이 예. 거의 친일 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저 뭐야 일본 관료들 다 갖다 쓰고 네, 경찰도 다 갖다 쓰고 했잖아요. 경찰부터해서 뭐 예. 노독술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예, 니네 들어오지 마 그랬잖아. 예. 우리 박정희 군에. 어땠습니까? 사실 친일 정권이에요. 예.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나서 미국하고 일본이 안절부절할 때 남로당 당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때 일본 육사 교수들이 일본인보다 더한 일본인이다. 아. 걱정하지 마라. 아.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일본 육사 편입해서 나왔으니까. 그럼요. 아니 그리고 저 간도 특설대 출신 아닙니까? 간도 특설대라는 게 조선인 일본 군인을 이용해서 조선인 독립군을 때려잡는 부대가 간도 특설대 아닙니까? 거기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뭐 한인협약도 맺고 뭐 독도 박정희 입으로다가도 진짜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 만나갖고 독도를 깨부시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일본하고의 어떤 외교 문제와 관련했을 때 이런 상황이 됐으면 박정희도 이야기 항의를 했단 말이죠. 제 기억으로는 박정희가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죠. 방문했었죠. 했었나요? 네네. 네, 아, 네. 상당히 눈치 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눈치 많이 봤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일본과의 문제가 있게 되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정권은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저는 뭐 이것이 경제적 문제하고 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진짜 추정입니다. 네. 예, 확증은 아니고요. 확증은 네. 아니죠. 근데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아무리 허수아비 정권이라도, 헛개비 정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야. 너 하지 마. 반대한다. 얘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건 무슨 같은 뭔가 있는 거야. 깊은 내막이. 그 파헤쳐야 되죠. 제가 지금 이제 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내보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예. 이렇게 친일 굴종적인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역사에서. 예. 정말 해방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 일본과의 관계에서 할 말하고 당당하게 맞아요.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옛날 YS 같은 경우 보수 정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지. YS가 그랬지. 예. 그 일본 어선들이 들어오질 못했어. 정말 이렇게 겁먹고 이거는 거의 그 을사늑약 이후에 네. 신 매국노들이 등장한 거죠. 네. 이 사람들이야말로 토회입니다. 토회. 토회. 예, 토회가 1910년에 공식적으로 1900년에 1900년에 대한매일신보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말입니다. 토착 외국, 그죠? 예, 예. 예. 토착 외국. 완전히 토해드립니다. 토해드리다. 예. 토해 정권은 아니겠죠, 설마? 토해 정권이죠. 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해야죠. 저, 이게 뭉쳤어요. 윤석열, 박근혜, 그리고 뭡니까? 이명박 다 뭉쳤죠. 이 삼각동맹이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게 안종범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안종범이라고. 네. 그 뭐 뭡니까? 수첩해갖고 안종범의 수첩. 아~ 예. 그게 뭐 일종의 사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예. 실제로다가 안종범 그 전 수석이죠. 수석이, 경제수석이. 경제수석이 한 번은 사초를 뺏기고 한 번은 사초를 제공을 했죠. 아, 네, 특검한테. 그래서 징역도 한 4년 살죠? 4년 살았습니다. 4년. 원래 5년이었는데 1년 감형돼서 4년 살았죠. 무슨 뭐 연구 기관을 정책평가연구원이죠. 그래서 네. 그 원장인데 네. 그 회의를 하는데 그죠? 네. 내놓으라 하는 그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뭐 차관 이런 사람 다 참석을 해요? 발표도 하고. 발표까지 해요? 네, 발표도 했습니다. 발표도 야. 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이제 축사도 하고 아, 한 총리가 또 갔어 여기를 이제 영상으로 축사를 했죠. 아, 영상 축사. 영상으로 축사를 했는데 저는 예. 이 내용을 보면서 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그 보수 대연합을 시작하는구나. 맞습니다. 예. 굉장히, 예. 안종범은 그 대구 출신이죠. 네. 대성고등학교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정권이 가장 위기에 처할 때마다 찾아가는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네. 소문시장 가서 또 예. 오뎅 먹으면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예. 이제 대구 출신의 상징적인 대통령이 박근혜 네. 거죠. 박근혜를 자기가 이제 잡아 넣었었던 사람이었는데 박근혜하고 이제 연대하기 위해서 박근혜를 또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안종범이라는 사람은 박근혜한테는 경제교사, 가정교사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네. 안종범은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케이스들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뭐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네. 어디 취직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호성 같은 사람들 네. 뭐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안종범 같은 경우는 아니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 정책평가연구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요. 브루킹스 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브루킹스라고 하는 사람이 진보적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을 진단하고 예, 예. 또 경제정책 또 뭐 이 네. 복지정책 특히 이런 것들을 갖다 진단하기 위해서 만든 진보적 성격인데 네, 네. 사실은 뭐 전혀 진보적이지도 않은 집단들인데 저는 여기에 뒤에 후원금 뭐 2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상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 5월에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자마자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예. 윤석열 정권과 박근혜 전 정부의 세력들이 연대하고 있었다. 난 그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재벌들이 지금 연관돼 있고 그러고 보니까 경청 회장도 나오고 다 나오고 손경식 회장도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권은 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시즌2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은 이명박 정권 시즌2이면서 여기에 추가로 네. 뭐 김건희나 천공이나 뭐 건진이나 같은 이 법사들, 술사들이 지금 함께 연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알고 있었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의 세력들을 갖다가 연대시켜주고 있구나,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전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지만 안종범 이전 의원이기도 했죠. 네. 비대위원회가 전 수석이 왜 하필이면 작년 5월에 이걸 만들었을까. 5월 9일 날 정권이 탄생했는데 5월 달에 정책연구원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3월 9일 대선 승리 이후에 빠르게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주 비밀리에 제가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권 세력과 윤석열 정권 세력들이 연대하고 거기에 추가로 MB 연대하자.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저는 글쎄 이건 추론에 불과합니다. 추론에 네. 불과하지만 최근에 변희재, 뭐 안진걸, 뭐 김용민, 네. 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태블릿 PC 조작 네.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 사람들은 최순실의 태블릿 PC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변희재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진실을 이야기해라라고 네.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도 저는 그 차원으로 볼 때 이 정권의 출발하면서도 그것이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안종범을 통해서 박근혜 세력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그런데 이제 해주면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이 실세들이 결합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재계가 결합돼 있고 이 적폐들의 총집결이네요. 적폐들의 새로운 신야합 3당 합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 보수 반동 세력의 집결이 역사적으로 그렇죠. 쓰면은 예. 보수 그렇습니다. 반동 세력의 총 집결이 윤석열을 앞에 내세우고서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철저하게 인조반정의 예.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인조반정이 네. 참 재미난 게 예. 인조반정이 당시 그 북인에 대항했던 네. 네. 서인 세력들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잃었던 서인 세력들이 네. 이제 중심이 됐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인조라고 하는 예. 음양군 이 사람이 왕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또 함께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인조 세력과 또 서인 세력들 여기에 더해서 친광해군 세력이 함께 연대를 해요. 역사적으로 딱 정리해 보시네. 예. 그러니까 친광해군 세력, 지금... 광해군의 최측근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아, 이 정권 망할 것 같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3자가 연대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세력들은 과거에 1992년 그때 김영삼 대통령 이제 그 전에 소위 말해서 3당 합당 노태우 세력 또 김종필 세력 김영삼 네. 세력 연대해서 만들어냈듯이 다시 신 삼야합 세력이 만들어진 거죠. 보수 적폐 세력, 보수 네. 우리 국민에게 철퇴를 맞았던 이명박 박근혜 세력. 그렇죠. 그리고 검찰 출신이고 무속 사람들 같이 해서 나타난 윤석열 세력. 세력. 예. 이 사람들 우리 사회의 근대화를 막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죠? 맞습니다. 국민 삶을 파괴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 세 세력이 합쳐서 우리 사회를 다시 또 파괴하겠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들이 이제 실체를 드러낸 것이 어떻게 보면 나요? 민주 세력들한테 훨씬 좋다. 다 보이는 거야, 이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민주 세력들이 범 진보 민주 세력들이 총 모이고 네. 저들은 이미 모인 걸 이제 선언을 한 거 아닙니까? 맞은, 맞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선언해서 강력하게 싸워 나가서 이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들이 이제 완전히 단결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니 그 지금 안종범이 이 평가원에서 하는 이 세미나를 하는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이거는 용산하고 협의 없이 이게 진행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용산이 단순하게 김건희 여사의 힘으로 되겠느냐? 그건 아니죠. 아, 네, 그 기시다도 네. 뒤에서 후원하고 네.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그럼 범 세력과 예. 우리 민주진영의 세력들이 싸워서 나가야죠. 저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해서 우리 김태용 수장님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워낙 중요한 얘기고 이 얘기는 좀 계속해서 교수님 나오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네, 네. 이 과거에 우리가 철퇴를 내렸고 적폐 세력이고 보수 반동 세력들이 집결하고 있다. 아, 네. 그리고 가시화시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서. 자,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